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왔습니다. 과학 명작 극장의 코브라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 얼굴이 뭐 약간 우유빛깔로 보이지 않나요? 아니요. 자, 여름을 맞이해서 오늘 녹화 전에 목욕탕에 가서 묵은 때를 그냥 싹 뺏겼는데 티가 좀 안 나나? 뭐 아무튼 시작부터 목욕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태리 타운의 발명 이야기. 자, 목욕탕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거! 이태리 타운. 근데 이 이태리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이태리 사람들은 이걸로 때를 안 밉니다. 이 타월은 우리나라의 발명품이죠. 자, 그렇다면 이태리 타월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962년 부산. 수건 사 있어. 수건 사 있어. 이 고급진 수건, 부드러운 수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건 사 있어. 에? 부산에서 직물 공장을 하던 김필곤 씨는 수건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김 사장님. 아이고, 우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오셨는겨? 아, 네, 항상 쓰던 걸로 챙겨주이소. 아, 그러면 이번에는 그 항상 사장님이 쓰시던 거 말고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이번 우리 공장에 새로 나온 신상인데 이게 아주 부드럽고 기존 수건하고 차원이 다른 아닙니까? 만져보이소. 뭐 잘 모르겠는데. 아니 뭐 수건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내가 항상 쓰던 거 주이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좋네. 그럼 바이바이. 예. 진짜 저 인간 진짜 뭐 수건이 뭐 다 거기서 거기라고 두고 봐. 네 진짜 엄청난 수건 만들었어. 깜짝 놀라게 해주려니까. 그렇게 최고의 수건을 만들기 위해 의욕을 불태웠던 그. 그날부터 새로운 수건 소재를 찾기 위해 연구가 이어졌는데. 이도 아니야 이거. 아, 더 부드럽고 산뜻하면서 가볍고 뭐 그런 느낌의 천은 없나? 우리나라에 온갖 천이란 천은 내가 다 본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럼 외국 천, 그렇지? 이태리 천을 찾아볼까? 패션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당시에도 이탈리아는 세계인의 옷을 만든다고 할 정도로 의류와 섬유 산업이 크게 발전한 곳이었는데. 김필곤 씨는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수건 소재를 찾아보기로 했다. 프란토. 아, 번저르노. 아임 태곤 김. 아임 지프 코리아 타월 팩토리. 아, 코리아. 네, 맞습니다. 아이 need new 타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소재 something new do you have? 아, something new. Yes, yes. Okay. Your address? Address? 여 주소가요. 코리아, 부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천을 수입하게 됐는데. 그렇게 얼마 후. 아, 이게 뭐야 이게. 이 천이 왜 이래 이거.
막상 도착한 새로운 차는 기대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다. 아, 이 부드럽기는 커녕 완전 뻣뻣하고 이 끄찔끄찔하고 그러네. 이걸로 얼굴 닦았다가는 잠깐 닦아볼까? 아우 아파. 이걸로 닦다가 이거 얼굴 다 껍덕 나가 붙겠네. 그 이태리 아줌마 그 손 사기꾼 아야? 그가 수입한 천은 비스코스 레이온이라는 원단이었는데 마찰력이 너무 강해 수건의 소재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천이었다. 이태리까지 전화해가 외화만 낭비하고 내가 못 산다 못 산다. 아이고 아유 천 쪼가리를 하도 만졌더니 먼지 투성이래. 사우나나 다녀와야겠다. 그렇게 공장 근처 대중 목욕탕으로 향한 김필곤 씨. 이기야, 때 좀 밀어주이소. 때 좀 밀어주이소. 아이고 왔습니다. 아이고 쉽네. 바로 밀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예예. 당시엔 때를 밀 때 일반 수건을 사용했는데. 어 잠깐만요. 아니 사장님요. 아 이거 지금 미는 겁니까 안 미는 겁니까? 아 이게 약합니까? 아니 아무 느낌도 안 나는데 이거 좀 시원하게 좀 팍 안 됩니까? 아이고 그럼 이걸로 한번 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까칠한 돌인데 아주 시원합니다. 아 예. 그러면 아 그럼 이 돌로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아 잠깐만 사장님요. 이거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살 껍데기 다 벗겨지겠네. 아이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요. 수건은 약하다 하고 이 톨은 아프다 하고 둘 중 하나 선택하이소. 아니 어떻게 오? 이태리 천? 사장님 고맙습니다. 서둘러 공장으로 들어간 그는 수입한 비스코스 레이온을 만져봤는데 그래 내 생각이 맛있어. 이게 수건으로 쓰기는 거치지만 다시 한번 해볼까. 오 시원해 시원해. 때를 밀기에는 아주 적당한 마찰력을 가졌어. 그래 이걸로 때밀이 수건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김필곤 씨는 수입한 원단으로 때를 밀 수 있는 장갑형 타월을 만들었고 관련 특허까지 출원했는데. 아이고 사장님 이거 뭡니까? 이거 뭐 주유계가 따로 없네 얘. 와이어 잘 밀립니까? 진짜 잘 밀립니다. 이게 이태리에서 수입한 타월인데 때밀기에는 딱입니다. 아이고 이태리. 이태리에서 온 거네 얘. 그렇지 이태리. 이태리 타월입니다. 이태리 타월은 출시와 함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우리나라 목욕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켰다. 여보세요? 아, 이태리 타월 500장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 700장 더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 막 지금도 막 엄청 찍어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이소. 아, 예. 불티나게 팔려나간 이태리 타월 덕분에 그는 엄청난 부를 쌓게 됐는데 당시 수익으로 부산에 큰 호텔 두 곳을 인수할 수 있을 정도였다. 잘못 가져온 원단으로 목욕 문화의 새로운 붐을 일으킨 김필곤 씨의 이태리 타올.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은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정말 때밀이로 떼돈을 번 이야기군요. 아, 뭐
지금은 특허 기간이 만료돼서 누구나 이 페리 타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해외에서도 아주 인기고 이탈리아가 이태리 타워를 역수입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암튼 우리나라 발명품이 잘 나가고 있다니 저 코브라 박사 역시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